에듀퐁퐁과 함께 숫자 8을 배워봐요.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미니책, 4분의 1 색종이 2장, 풀, 그리고 사인펜을 준비해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돌린 후 아래에서 위로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모접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방석접기를 해줄게요. 두 번째 색종이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아래에서 위로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펼친 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모접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방석접기를 해줄게요. 색종이 두 장으로 팔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색종이를 뒤를 뒤집은 후에 팔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팔 모양에 맞춰 색종이를 펼쳐 줄게요. 첫 번째 색종이도 모두 펼치고 두 번째 색종이는 위쪽만 빼고 오른쪽, 왼쪽, 아래쪽을 모두 펼쳐주세요. 접은 선까지 색종이를 접은 후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자, 네 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까지 접은 후 한 번 더 접어줄게요. 두 번째 색종이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접은 선에 맞춰 접은 후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두 번째 색종이는 위쪽만 빼고 오른쪽, 왼쪽, 아래쪽만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두 색종이를 위아래 놓았을 때 팔 모양이 되었나요? 자, 이제 뒤집은 후에 뾰족이 부분을 접어줄게요. 가운데까지 접은 후
접은 선에 맞춰 한 번 더 접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색종이도 같은 방법으로 뾰족이를 접어줄게요. 뒤집어서 두 색종이를 겹쳐보면 숫자 8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에만 풀칠한 후에 두 색종이를 붙여주세요. 자, 숫자 8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숫자 미니책으로 숫자 8을 공부해 볼게요. 연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루가 있죠. 가죽돌 10개 중에 8개를 색칠해 주면 되세요. 여덟 또는 8이라고 읽어요. 두 번째로 8을 색종이로 접고 아래에 붙여보세요. 이미 접어놓은 숫자 8을 풀을 이용해서 미니책에 붙여줄게요. 붙일 때는 손끝으로 꼭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세 번째는 소리 내어 읽으면서 써볼게요. 연필로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숫자 8을 써볼게요. 여덟 또는 8이라고 읽죠? 두 번째 글자 8을 써볼게요. 8 8 8 자, 그림에 나와 있는 동물 이름 무엇인지 알까요? 문어죠. 문어의 다리는 모두 몇 개일까요? 몇 개인지 세어보고 문어를 색칠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어 다리는 모두 8개죠. 이번에는 색연필 또는 사인펜을 가지고 문어를 멋지게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은 색연필을 이용해서 알록달록 귀여운 문어를 색칠해 볼 거예요. 색칠할 때는 색연필이나 사인펜에 손에 힘을 줘서 꼼꼼하게 색칠해 봐요.
다 문어까지 모두 다 완성해 보았어요. 숫자 공부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도 에듀퐁퐁과 함께 즐거운 숫자 공부해 봐요.